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다음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 전 장관은 공식 일정 없이 당분간 전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혜준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당의 요청을 수락한 한 전 장관, 곧바로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서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다음 주 26일 전국위에서 공식 의결 절차를 밟으면 당은 정식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 전 장관이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한 운동권 정치를 몰아내고 탈진영, 탈팬덤의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적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한 전 장관이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한 전 장관, 조용히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전망인데요. 특히 한 전 장관과 함께 총선 밑그림을 그리며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원 구성원을 어떻게 꾸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전 지도부의 도로 영남권 지적 등을 의식해 수도권 청년 또 중도층 민심을 사로잡을 인물이 대거 포용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 합의로 예산은 이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는데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8일 국회에선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범죄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고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거듭 수용 불가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를 양산하기 위한 총선 기획용이다 주장했습니다. 예산 처리 고비는 넘겼지만 연말까지도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인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건의 국정조사 도입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여서 여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